wanna judge me, I'll testify. Catch me on Insta, I'm verified. They want me quiet, I amplify. I'm on my way, on my way. I'm OMW. Let it all go, darling, let it all go. I just need to stop and have some fresh vibes in my existence. #리사온펜쇼TV 테이크 2. 빡나빡. 빡나빡. 이렇게. 아, 그 느낌으로. 네. 네. Yeah. Wonderful. 네. Bonga. 빡빡빡빡빡빡. Good day, Philippines. Sending our warm greetings from Seoul. 그리고 South Korea. This is Kim Shin-young. Your host for today's Fanshop TV. 예! 아, 필리핀이 지금 다들 이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우리 팬숍 팀에서 작년보다 더 재밌고 그리고 신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또 돌아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시태그 리사 온 팬숍 TV 테이크 2. 리사 씨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꼭 많이 많이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개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메인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팬숍의 아이콘 와우. 리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Hi. Hello Philippines. Hello to all fans. Pinshop fan. I miss you all. It's so great to be here again. Feels like home. Okay. 아, 이제 봐요. 예, 우리 리사 씨 저희 그 지난 팬숍 TV 출연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아무래도 리사 씨 솔로 데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와. 메이크업 때문에. 아, 네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팬분들 마음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 네. 네. 제가 직접 필리핀에 가서 공연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팬숍 TV를 통해서 그래서 인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좋다. 재밌게 행복하게 시간 네. 보냅시다. 오케이. 예. 일단은 우리 리사 씨에게 뭐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이제 프로그램에 리액션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시태그 리샤 온 팬숍 TV 택2 꼭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더 많은 트렌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 리사의 아웃핏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웃핏 체크. 예. 일단은 굉장히 블랙. 블랙. 예, 블랙. 블랙 미니 드레스인데요. 네. 이것도 팬숍 거예요. 팬숍 거. Yes. 예. 팬숍. 그리고 되게 인형처럼 제 인형 옷처럼 약간 바비 인형 느낌 네 그런 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되게 미니 미니 약간 쿨한 느낌 네 예. 일단 지금 우리 리사 씨가 입고 계신 의상은요 팬숍.com으로 오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리사 씨의 이제 팬숍 TV 에피소드를 미리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네. 팬분들로부터 받은 이제 Q&A 코너가 있었어요.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리사 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또 받아왔는데 리사 씨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나와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Let's go! 오케이.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하던 이제 Q&A 방식의 약간의 크리스마스 느낌을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나오세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 Q&A 준비가 됐습니다. 예, 네. 일단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리사 씨에게 이제 몇 가지 크리스마스 네. 테마의 챌린지를 드리면 리사 씨는 이 챌린지를 하시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편해요. 하면서. 저는 원래 동시 같은 거 되게 잘 못하는 멀티플레이. 편인데. 네네 멀티플레이 안 돼요. 천천히. 네 해볼게요. 네, 슬로우로. 자 일단 첫 번째 챌린지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편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일단 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예. 오케이.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돼요. 아 네. 예. 같이 안 만드실 거예요? 나요. 저 혼자 하는 거죠. 나요. 자 크리스마스 됩니다. 시간이 된다면 네. 리사가 배워보고 싶은 취미. 배우고 싶은 취미요? 사실 제가 최근에 폴댄스. 폴댄스? 네, 해봤거든요. 네, 다섯 번 정도? 어머.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재능 좀 있나 봐요. 폴댄스에. 네. 재능은 뭐, 댄스는 뭐. 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활동 끝나고 뭔가 심심하면 시간 있으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네. 온라인 대 오프라인 쇼핑 중에 오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오 저 둘 다인데요. 둘 다인데 제가 들었을 때는 빈티지 샵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빈티지 쇼핑하려면은 진짜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한데 요새는 저는 온라인 쇼핑을 너무 즐기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 예.
이 또 팬샵닷컴에서도 또 네 팬샵닷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닷컴에서 okay. 리사에게 가장 좋았던 크리스마스 추억. 크리스마스 추억. 저 아기 때 약간 아빠 동생이 뭐라고 하죠? 고모인가? 이모인가? 아빠 동생? 고모. 고모. 어? 네. 저 아기 때 고모가 진짜 그 12월 되면은 1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선물 하루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 이렇게 까고 뭐가 나오고 네, 선물 확인하고 근데 이제 25일 거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년 엄마한테 해달라 했어요. 12월 1일부터 맞아요. 야. 그래서 엄마가 한번 엄청 이쁜 인형을 줬어요. 25일 선물 크리스마스 날. 네. 근데 그게 한복 입는 인형이었어요. 바비 인형인데, 네, 한상봉인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인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약간. 뭐 약간 높은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공주? 공주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입고 있었어요. 한복을 곱게 입은 인형. 네. 이걸로. 네, 그거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고모가 해준 거는 약간 초콜릿이었어요. 막 어떤 날은 초콜릿이고 어떤 날은 젤리였고 막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매일매일 선물이지만 25일 날 더 큰 선물. 네, 약간 이제 완전 서프라이즈 선물. 너무 스윗하다. 네. 그러면 리사 친구들은 다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많은 선물을 25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돌발면은 또 이렇게 귀여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초록빨간이죠. 그렇지. 초록빨간. 역시 글로벌 초록빨강이에요. 초록빨강. 예. 일단은 너무 귀여워요. 일단 여러분들 쫙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귀엽죠? 예. 이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네.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면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리사가 늘 1일부터 받았던 그 선물. 네. 그 바구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바로 크리스마스 양말 꾸미기입니다. 양말 꾸미기! 이게 지금 보이죠? 네. 예, 이거 양말 꾸미기입니다. 오! 이 안에 리사가 꾸밀 수 있는 네.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다채롭게.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진짜 좋아해요. 네. 와, 이게 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도 있고. 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자, 일단 크리스마스 양말을 꾸미면서 네. 계속 이어가고 어렵다. 네. 다음 챌린지예요. 아, 이거 또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전통. 크리스마스 전통이요? 크리스마스 날에 꼭 나는 이거를 한다. 저는 트리 꾸미기요. 이렇게? 네, 저 집에 항상 매년 엄마가 이제 12월 되면은 슬슬 트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꾸미고 가족끼리? 네, 그리고 꼭 무조건 크리스마스 파티를 꼭 해요. 크리스마스 파티? 네. 가족끼리? 가족끼리. 너무 좋겠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 질문은 네. 어렸을 때 산타를 믿었나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네. 언제부터 알았어요, 산타? 그냥 아기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래 이런 양말에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양말 이게 방 바깥에 문에다가 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엄마가 빨리 자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오셔서 이 안에 너가 갖고 싶은 선물을 준다. 네. 그래서 거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 일찍 자요. 아 진짜요? 산타를 믿었어. 저는 그런 적 없었어요. 한 번도? 네. 그냥 엄마가 그냥 선물을 바로? 그거 제가 말하는 그거 그 메일 1일부터? 네. 야 이게 되게 좋은 이벤트긴 하지만 네. 산타가 없다는 게 네 저 믿어 기억이 안 나요, 믿은 거. 진짜? 네. 너무 어렸을 때 저기 했구나. 근데 저는 그거는 해봤어요. 뭐야? 그 이빨 빠지면은 그 베개 아래다가 이렇게 치아 요정? 네, 그거는 믿었었어요. 그래서 늘 여기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제발 치아 요정은 용돈 좀 다오. 약간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양말 꾸미기가 이제 거의 이제 종료인데 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더 네. 꾸미고 싶으면 네. 네. 그 가운데는 거의 리사가 안 꾸몄어요.
네, 바깥, 뭔가 이쁜 위주로 이쁜 거 더 큰 거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어. 이런 애들. 아, 이런 애기들. 네. 일단은 네. 크리스마스 그러면 루돌프 있는 거 믿었어요, 혹시? 루돌프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를 타고 그 믿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산타는 못 믿었어요? 산타는 뭔가 말이 안 돼서요. 아, 산타는 말이 좀 안 된다. 말이 안 됐어요. 야, 일단 중요한 건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와 맞아요. 어, 그리고 그랬었어요. 또 소녀소녀한 아이가 있었던 게 리즈 아내는 또 말씀드리고 올해의 선물 있어요? 올해 선물이요? 네, 크리스마스 때 나 이 선물 받고 싶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다. 네. 아직 몰라요. 뭐가 있어요? 저는 뭐 다 받고 싶죠. 네, 저는 다 받고 싶어요. 만약에 받고 싶다. 받고 싶다. 그냥 빨리 그냥 콘서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온라인 콘서트 말고 진짜 직접 진짜 우리 링크를 보면서 네. 우리 링크 앞에서 진짜 하고 싶었어요. 아. 저만 아니라 이제 저희 블랙핑크 멤버들 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사실 블랙핑크 그 팬미팅 네. 처음에 이제 서울 네. 올림픽 경기장에서 할 때 같이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팬분들을 봤었는데 그때 그 환호성을 못 잊겠어. 맞아요. 네. 온라인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게 뉴스한테도 네. 이 아쉬움이 있나 봐요. 그죠? 네. 네, 일단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챌린지가 또 있습니다. 어, 네? 예,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막붙이기. 막붙이기로. 막붙이기. 어, 완성. 오케이.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 리사 크리스마스 양말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이거 저 가져가도 돼요? 어,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이거 가져가요. 크리스마스 트리죠. 아, 마지막 챌린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네. 예. 일단, 예. 네, 보이시죠? 네. 예. 이거를 뭐 하면 돼요? 아, 이 오너먼트들을 걸어서 트리에 네. 팬숍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네. 자, 여기 이제 팬숍이 또. 네. 알파벳이 있죠. 예. 네, 어떻게 만들지? 아 이렇게. 아 근데 리사 되게 고민을 많이 안 하네. 시원시원하게. 네. 펜. 이렇게. 펜. 펜. 어 바로. 예. 네. 아, 일단은 지금 계속 골똘히 지금 생각을 하고 일단 리사가 한 군데에 집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리사가 생각할 때. 네. 리사는 선물 포장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저 아니요. 저 포장 안 해요. 어? 포장 안 해? 네. 만약에 이런 양말을 줬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장지 싸서 이렇게 주는 스타일? 아니면 그냥 박스 아니면 쇼핑백. 아 그냥 쇼핑백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네. 어 굉장히 현실주의자인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시원시원한데 이게 다음 질문이 이게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눈사람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태국에는 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런 시즌이 없어서 네. 한국 왔을 때도 이게 눈이 약간 녹으면은 약간 검정색 돼버려서 맞아요. 예. 그래서 깨끗한 눈을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아. 근데 최근에 우리 블링크가 네. 그 엄청 인기 많았던 그 오리 눈. 어, 알아요, 알아요. 그거 있잖아요. 에, 그거 에. 줬거든요? 저한테. 오. 그래서 제가 그거 온라인 콘서트 때쯤 그때 눈 좀 쌓여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만들어 봤어요. 하, 그러면 눈오리를 만들었네. 눈오리. 눈오리. 맞아요. 한국에서 그 작년부터 되게 인기가 많은. 맞아요. 이 오리 틀? 예, 네, 오리 틀이라고 있어요. 아, 눈오리. 네네네. 눈을 집어넣고 꽉 하면 이제 맞아요. 눈사람 오리가 딱 만들어지는 그 오리 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엄청 인기 많아서 막 품절도 되고 막 맞아요. 그랬었어요. 구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어려웠어요. 블링크가 저를 줬어요. 저한테. 부럽다. 그러면 블링크도 중요한 건 리사 스타일대로 응. 포장지 말고 말고 그냥 그대로. 편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리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 있어요? 오 음식 저는 쿠키
크리스마스 쿠키. 크리스마스 쿠키? 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아니면? 네, 트리 모양이나 아니면 별 모양. 어? 근데 제 아빠가 항상 그 제가 매년 그 뭐지? 파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빠가 그 쿠키를 미리 만들어요. 가물가물하구나. 네. 그러니까 집밥보다는 집쿠키. 집쿠키, 아빠 집쿠키. 쿠키. 아빠 쿠키가 너무 먹고 싶어. 네. 아니, 그러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있어요? 오, 저는 그 그린치. 그린치. 네, 그린치. 그 초록색. 맞아요. 예. 네.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아니면? 저는 그 애니메이션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아기 때부터 영화로 나온 그거를 엄청 기억에 남았는데 네. 근데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린치. 그래서 한 두세 번 봤어요. 두세 번 봤고. 네. 크리스마스 아닌데도 봐요.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계속 봐요. 우리는 나홀로 집에 알아요, 나홀로.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TV에서 매년 틀어줘요. 아, 저는 진짜 네. 한 2년 전에 봤어요, 그거. 아, 진짜? 처음으로. 처음으로? 네. 저 아기 때 그거 아니고 전 그린치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린치 알죠? 그린치 역할했던 사람 짐 캐리. 네, 아, 네. 아 맞아요. 네. 아, 다음에 그린치 뭐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굿즈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꼭 보내드리고. 자, 일단 이번 질문들은 일단 정말로 크리스마스 시즌 네, 완전 많이 네. 나는 질문들이었는데 네. 우리 리사 네. 챌린지가 종료가 됐습니다. Oh no! 네, 저희 완성! 완성! 여기 완성!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야, 이렇게 양말과 함께 이렇게 이제 다 갖다 붙이기 다 갖다 붙이기 어떻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제 Q&A 타임이 네. 이제 끝이 났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하지만 이제 또 이 다음에 또 준비된 게임도 네. 만만치 않게 또 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주시고요. 자, 준비됐죠? 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챌린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픽셔너리 챌린지입니다. 오! 그게 뭐예요? 픽셔너리? 픽셔너리 챌린지 알아요? 아니요. 아, 몰라요? 네. 일단은 오리지널 픽셔너리 게임 룰은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보고 네. 그다음에 15초 안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 네, 만약에 요거예요. 팬샵! 오케이!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아, 우리 리사가 정답을 맞출 때마다 추첨 통해서 네. 숫자를 뽑을 거예요. 아, 네. 이 숫자는 시청자들 중에서 팬숍 자켓을 받아볼 수 있는 인원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만약에 리사가 숫자에서 이제 3을 딱 골라서 세 분께 팬숍 자켓을 드리는 거죠. 오. 최대한 정답을 많이 맞추면 뽑는 게 많으니까 네. 이제 많은 팬분들에게 팬숍 받을 자켓을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우선 카테고리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는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블랙핑크 노래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블랙핑크 가사. 아우, 가사? 가사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사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유명한 장소, 그리고 랜덤 아이템, 음흠. 그리고 특별한 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준비됐죠? 네. 살짝 얘기를 했어요. 네. 예. 픽셔너리 게임 스타트! 시작! Pretty Savage. 오케이. 어. 어. 자. Cute as Love. 오케이. 오, 빠른데. 자, 갑니다. 어, How You Like That? 오케이. 아하. 모나리사. 오케이. 어, 더. 어? 모나리사. 모나리사 카나리사. 오케이. 어. 잘 생각해야 돼요. 아, 가사예요, 이거. 네, 자, 갑니다. 어, 이거는 뭐야? 생각 잘해봐. 히츠비타 뚜루뚜루? 아니, 뭐지? 어, 어, 아, 아, 잠깐만. Now burn, baby burn? 아니야? 휘파람? 오케이, 오케이. 자, 맞아요? 아, 일단 15초 안에 끝났어. 어렵다. 이거 뭐 하와이. 오케이. 저거 뭐였지? 이건 뭐예요? 망고? 망고? 망고 스탑? 아니 뭐예요? 여기? 저기? 뒤에? 펜샵? 펜샵 필리핀? 오케이.
자. 아, 이거 타일랜드인가요? 오케이. 자. Panshop.com? Panshop app? 오케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 버킷햇? 오케이. 어? 오케이. 어, 트러플 프라이즈? 오케이. 진짜? 어, 감자탕? 오케이, 바로 맞췄어요. 오케이, 자. 딸기! 스트로베리. 오케이. 크리스마스 트리. 오케이. 어, 네, 네. 크리스마스. 오케이. 후, 까다롭다. Happy Lisa Day? 음? 뭐예요? 케이크? 아니야? 뭐예요? Lisa. 리사 데이? 리사 케이크? 리사. 리사예요? No? Me. 어?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모르다니. 야, 간다. 아, 블랙핑크 데뷔? 오케이! 자,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너무, 야, 저 못 맞춘 건 뭐였죠? 지금 리사 씨가 네. 못 맞춘 게 네, 몇 개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였어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뭐예요? 이게 뭘까? 몰라요. 제 생일날. 어! 아! 3월 27일? 몇 년도? 97년. 그러니까요. 아, 네. 아, 그쵸. 계속 해피 네. 리사 데이? 리사? 그러면 우리 괜찮아요. 왜냐면 리사가 총 14개의 답을 맞췄습니다. 아, 예. 아, 일단 14개만큼 예, 숫자를 뽑으실 수 있어요. 오, 14번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4번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자, 일단 아, 리사가 뽑은 숫자들의 총합 인원만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팬샵 자켓을 드린다는 거. 열심히 뽑아볼게요. 한번 한꺼번에 보여줄까요? 한꺼번에? 그게 낫죠. 오케이. 네. 두 번. 세 번. 다 가져가는 건데. 네 번. 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아홉. 열. 어? 아, 두 개 나왔어요. 열두 개. 오오 13, 14 오케이 자 네 Heart open K 2 자 2, 두 명 And 다섯 명 5 people And 네 명 네, 11분 4 네, 15 자, 알아서 5 저 엄청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오, 오케이 5 이건 몇 번째 거지? 제가 쭉쭉 뽑아도 돼요. 쭉쭉 뽑아도 돼요. 제가 약간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아, 네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어, 저 제가 잘못 뽑은 게 많아요. 똥손 똥손. 네 명. 몇 개 됐죠? 자, 한 명. 지금 쭉 지금 합해지고 있어요. 한 명. 마지막. 안녕! Congratulations! 자, 그러면 팬숍 자켓을 받을 수 있는 총 인원수는요 리사의 금손으로 39명입니다! 오! 꽤 야, 많은데요? 많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나 빼 나 빼시고 일단은 추첨을 통해서 우리 팬숍 자켓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숍 자켓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팬숍의 SNS를 통해서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케이 리사의 금손으로 네 금손으로 39분께 선물을 드렸고 아, 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Congratulations, Big Yan, 응 팬숍 자켓 Yan. 오케이. 야, 따갈로거를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긴장됐어요. 잘했어요. 자, 일단 다음으로는요 우리 팬들이 리사에게 보내는 서프라이즈가 준비됐어요. 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자, 여기는 스페셜 게스트 리사 씨와 함께하고 있는 팬쇼 TV입니다. 자, 광고 직전에 저희가 우리 리사 씨를 위한 스페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리사가 생각하기에 약간 짐작 가는 게 있어요? 약간? 네, 그래서 뭔가 영상이나 사진? 이지 않을까. 확실하십니까? 네. 야, 일단 팬분들이 준비해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팬샵은 리사와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대요. 승인 팬샵.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바로 리사 씨가 느낌이 딱 빠르네. 예, 촉이 빠르다. 예, 바로 우리 팬분들로부터 온 영상 편지입니다. 사진이 아니었고, 네, 영상이 아니었고. 안녕하세요, 리사 은희 아이린입니다. You're doing your best at Persona. We Blinko are so proud of you. Choose where you'll be happy. For me and Thunder will support you all the way. 사랑해, I'll catch you. I want you to know that your beauty and talent captures my heart, and I'm so excited for your solo. I know you work hard for it. I love you. Mahal kita. Hi Lisa, I'm Carmela,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for all your hard work, and know that I always appreciate you and I'm proud of you, and I love you even you don't know my existence. No! Mahal kita! Hi Lisa, congratulations on your solo debut. Oh my god, I'm gonna play your songs 24/7. Love you so much. I hope to meet you one day. Aww. Hi Lisa, I just wanna congratulate you for all your success and for your solo. Always take care and I hope you're always happy. God bless. Salamat at mahal ka namin. Hi Lisa, be confident because we Blinks are always here to support you. Thank you. Dear Lisa. Hi Lisa. Always remember that we appreciate, we are proud, and we love you. Take care and love yourself because we fans love and support you no matter what. Aww. Thank you. Thank you, guys. Yeah, yeah. 야, 일단 다시 한번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우리 리사를 향한 우리 필리핀 팬분들의 그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따뜻했어요. 따뜻했어요? 이 영상 보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팬들은 사랑하는 아티스트랑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헤이 리사! 아, 헤이 리사! 아, 토니! 토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래서 다음 준비된 코너에서는 우리 필리핀 문화에 대한 리사의 애정을 오. 보여드리도록 나이스.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리사 씨 작년에 이제 팬쇼 TV에서 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코너가 바로 리사 씨가 필리핀 단어를 배우는 코너였대요. 오. 네, 그래서 요즘 어때요? 그 따갈로그 실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 그대로? 그대로인 것 네.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네, 팬사인 영통을 했는데. 영상통합 팬사인? 네네네, 네. 그걸 했는데. 이제 우리 필리핀 블링크 분 한 분이 네. 저한테 막 리사 아직도 그거 기억나냐고 제가 그때 배웠던 거 네, 따갈로그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이러니까 막 더 알려줬어요. 어머, 배우고 오셨구나. 네. 배우고 왔다. 자, 그러면 올해도 들어온 리사의 필리핀어 배우기 2탄! 오! 예! 일단 팬샵에서 리사 씨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제가 먼저 단어와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네. 리사 씨가 문장을 활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이 단어를 하나 했어요. 팬샵. I love 팬샵 해도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네. 자, 저도 이참에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마부하이. 마부하이. 안녕하세요 또는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부하이. 마부하이. 네, 만들어 주시죠. 마부하이 블링스. 잘 지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단어는 이겁니다. 필리핀의 약간 슬랭?
슬랭 같은 거 저, 예, 저 좋아요. 슬랭이에요. 어? 좋아? 아, 좋아하는 줄 알았어. 좋아. 좋아. 요거는 이제 연인? 오. 아니면 좋아. 아, 그죠. 파트너. 파트너. 예. 요겁니다. 예. 좋아. 뭘로 할까요? 아, 어머, do you wanna be my 좋아? 그것도 괜찮죠. 아, 이것도 괜찮아. 이게 더 괜찮네. 네, 이게 더 괜찮네요. 이게 더 괜찮고, 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리사가. 뭐야? 마할키타. 마할키타가. 마할키타? 예, 한번 들어볼게요. 마할키타. 마할키타. 사랑해, 라는 뜻. 아, 마할키타. 그러니까 마할키타. 끝? 네. 오케이. 마할키타. 블링크 마할키타. 이거 써온 요것도 있어요. 블링크 마할키타. 아, 요거 뭐예요? 이것도 이거 제가 요새 미는 하트요? 네, 밀고 있는 하트예요. 이거 내 사랑이 보여? 아, 내 사랑이 보여? 내 사랑이 보여? 이거였어요. 그럼 마할키타. 마할키타. 내 사랑 말고 마할키타. 네, 마할키타. 마할키타. 그리고 팬분들도 분명히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또 다른 필리핀의 슬랭이에요. 오! 슬랭이에요. 오늘 슬랭이 되게 많네요. 키타 키트. What? 다시요. 키타 키트. 키타 키트. 키타 키트. 여기 이제 또 봐. 키타 키트. Blinks. 키타 키트. In the futur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 네. 슬랭입니다. 좋아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빡나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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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tic. 오! Fantastic? 빡나빡. 어렵다. Fantastic. My today outfit is 빡나빡. 오! 빡나빡. 빡나빡. 빡나빠. 다음은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예. 인갓라기. What 인갓라기? 인갓라기. 라기? 라기? 인간라기. 인갓라기. 언제나 몸 조심하세요. 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Always. Always 인갓라기. Okay? Okay. Okay. 조심스럽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리사 씨의 말 잘 들으시고 정말 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음. 또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네. 뭔가. 뭔가. 아, wonderful. 아, 뭔가. 정말 멋있다. Wonderful. 뭔가. 오, 뭔가 wonderful. 뭔가 팬샵. 뭔가. 뭔가.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뭔가 팬샵. 뭔가 팬샵. 예. 자, 이렇게 해서 따갈로그 배우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와. 리사에게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단어, 뭐 슬랭도 많이 배웠고. 네. 리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있어요? 뭔가. 네. 뭔가. 뭔가 외우기 또 쉽고. 뭔가가 뭔가. 뭐 되게 뭔가. 뭔가? 뭔가. 뭔가 뭔가. 뭔가 뭔가 같고. 저도 저번에 팬샵 했었을 때 그 아직도 기억 남는 게 그 베스 뭔가 뭐였지? 친한 친구한테 말하는 약간 베프? 베프 약간 베스 아 그거 이렇게 해야 돼? 베스. 네, 그리고 막 가십도 약간 치카? 아 치카? 네, I got some 치카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럼 뭔가는 하나 딱 배웠네. 네, 뭔가. 뭔가. 이렇게 뭔가.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뭔가. 맞죠? 자. 베스랑 치카 맞아요? 베스 치카 맞습니까? Best, I got some 치카. 맞죠?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틀리면 어떡해요? 영상 팬사에서 네. 팬들이 알려줬잖아 또. 네, 또 알려줬기 때문에 아나드 단어를 알려줬는데. 아 일단 이게 맞길 바랍니다. 네. 네. 아니면 정말 이거는 이거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라는 거 알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네. 또 해시태그 팬샵 또 팬샵닷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해시태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짧은 휴식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벤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뭔가. 뭔가. 팬쇼TV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김신영이고요. 그리고 리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우리 리사씨 하면은 세계적인 케이팝 아이돌이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패션 센스. 오, 와우. 예. 전 세계적으로 패셔니스트에 진짜 이 다손가락 안 꼽히고. 예. 아, 진짜. 예, 패션 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일단 오늘도 네. 우리 리사의 패션 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네. 아, 일단은 우리 리사 씨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다양한 이제 팬숍 아이템들이 네. 있는데 네. 아, 이 아이템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연말룩, 일상룩, 네. 네. 데일리룩 있잖아요. 네. 총 7가지 룩을 완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 예. 아, 간단하죠? 네. 오케이. 껌이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바로 해시태그 페이브 팬숍 아웃핏 by 리사를 사용을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을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예. 자, 한번 쓰고 한번 가볼게요. 네. 예. 근데 이 우산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 네. 일단 첫 번째 룩. 네. 리사. 첫 번째 룩이요? 예. 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 첫 번째 룩은 좀 약간 캐주얼한데? 캐주얼? 캐주얼한데 뭔가 아, 포인트? 아, 포인트.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흰 티. 네. 흰 티셔츠에다가요. 네. 여기는 V
pretty. Yeah. 어, 여기는 nasty. 네. Oh, pretty but nasty. 네, 그냥 이거에다가 그냥 네. 치마. 아, 치마. 이렇게 딱 매칭하면은 되게 심플하죠. 하지만 이제 포인트로 자켓 네. 이렇게 있으면은 네, 뭔가 시크한데 스윗한데도 약간 살짝 좀 시크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아웃핏 추천합니다. 약간 캐주얼하지만 약간 좀 시크한. 네. 그리고 또 포인트되는. 포인트되는. 왜냐면 이 빨간색이 포인트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흰색에다가 그냥 just simple black and white 느낌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룩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룩은 좀 뭔가 데이트하러 갈 때나 러블리하게 네, 좀 러블리하게 입고 싶다 싶으면 just 이렇게 핑크핑크 러블리 있는 핑크핑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는 모든 게 흰색 티가 너무 좋아요 흰티 좋아하는 거 네, 흰 티는 네. 다 잘 어울리잖아요 아무 때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니면 네. 첫인상에 가장 러블리한 색깔이 바로 핑크색이래요. 네.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사실은 데이트로도 괜찮긴 해요. 데이트인데 약간 나는 러블리하지 않은 사람이다. I'm not that too lovely, but 그래도 뭔가 원피스는 입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검정색. 원피스, 짧은 원피스, 뭐 제가 지금 입는 것처럼 짧고 그리고 이거 뒤에 이렇게 리본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약간 좀 사이즈에 맞게? 네, 사이즈 맞게. 이렇게 네. 허리, 약간 웨스트 라인을 좀 보여주고 약간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완전 추천이에요.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약간 파티룩? 아, 파티룩? 이것도 약간 디너 저녁 그렇죠. 파티도 네.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와인도 마시면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네. 자, 다음 룩은요? 다음 룩은 이제 진짜 정말 쇼핑하러 갈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막 놀이동산 놀러 갈 때도 놀러 갈 때? 응, 놀러 갈 때 이거는 완전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긴 바지니까 이거 여태까지는 되게 짧았잖아요. 짧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긴 바지니까 네. 진짜 편하게 활동하면서 네.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뱃살이 조금 두둑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로 시선을 바꿔주니까 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포인트 재밌는 포인트 한번 체크해주고 자, 또 다음 룩은? 다음 룩은요? 네, 이거는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귀여운 후드티와 반바지. 반바지. 너무 좋은 게 고무 줄이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팬티처리.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저희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만날 때 막 디저트도 먹고 계속 뭐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타이트하면 이제 약간 네, 약간 힘들 때가 있긴 한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게 고무줄 되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사가 좋아할 만한 약간 빈티지한 맞아요. 90s. 네. 좋습니다. 90s. 예. 마지막입니까 벌써? 예.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어요. 오케이. 두 개 더 있어요. 오케이. 네. 이것도 자, 다음 부분요? 이것도 뭔가 좀 여성스러워요. 이거 좀 여성스럽게. 치마 너무 귀엽다. 약간 청순한 느낌? 네, 완전. 네. 약간 가을가을 여잔가요? 그렇죠. 가을가을. 가을가을 여자. 가을 느낌? 너무 이쁘다. 아, 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찐청. 네, 찐청. 네, 블루톤에 맞춰서. 네. 이건 너무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라스트 룩입니다. 라스트 룩. 네. 저는 올 블랙 진짜 좋아해요. 올 블랙. 오늘처럼 올 블랙. 오늘 올 블랙. 네, 근데 팬숍에서도 이렇게 올 블랙으로 입으면 너무 시크하고 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 스타일. 진짜 제 스타일. 리사 스타일. 리사 네, 스타일. 저는 올 블랙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 진짜 특이해요. 이거 살짝 약간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패드가 있네. 네, 약간 어깨가 살짝 약간 좀 약간 쿨한 언니. 아, 그렇지. 좀 느낌으로 이렇게. 언니. 네. 네. 이렇게. 아, 그 느낌으로. 네. 네. 야, 일단은 우리 또 리사가 총 7가지 룩을 네. 막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요. 네.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뿌듯해요, 저. 아이고, 만족도가 지금 그만큼. 네, 너무 뿌듯해요. 네.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리사가 만들어준 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올 블랙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 둘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마네킹. 마네킹. 아, 이거 디너 룩과 디너 데일리 룩. 네, 데일리 룩. 약간 멋진 언니. 아, 멋진 언니, 센 언니. 네, 센 언니. 예, 터프한 언니와 이제 디너. 디너 룩. 네. 디너 룩. 아, 다시 한번 오늘 리사 씨가 스타일링한 우리 아이템들은요. 아, 팬샵.com에서 별도의 컬렉션으로 카테고리에 또 우리 많은 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꼭. 데일리 룩. Penshop.co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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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안녕. Okay. Oh,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Point. 아, 일단은 벌써요? 조금 슬프지만 벌써요? 오늘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리사 씨가 팬분들을 위해서 뭔가 남기고 가신다고 했어요. 예. 과연 뭘까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건 팬분들이 응원해, 응원해 보답하고 싶어서, 아, 네, 사랑하는 우리 블링크를 위해서 팬샵과 제가 기브웨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 네, 제가 사인한 이 모자, and 티셔츠를 프로모션 상품으로 드릴 건데요.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네. 그러면 우리 리사의 사인 한번 또. 네.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 네임펜으로 가느냐, 매직으로 가느냐. 매직으로 가는 게. 아, 그렇죠. 네. 네. 크게 크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크게 크게. 자, 일단은 이 추첨은요.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추첨 방법은요. 바로 팬샵 SNS에 오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팬샵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인하면 돼요? 오케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줘? 아니면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마음대로, 마음대로. 오, 어떡해. 마음대로. 제 생각엔 앞에도 해주고 뒤에도 해주고. 뒤에도 해줘야 되나요? 아. 그쵸. 잘 하고 싶다 이거. 왜냐면 정말 많은 우리 또 필리핀의 블링크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 리사의 사인을 받고 싶다. 이 정말 이 소중한 거를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 꼭 예, 팬샵 SNS 팔로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 이 중간에 끊기네요. 끊겨 끊겨.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됐어요! 오케이. 앞에 한번 보여주시고. 리사. 리사. 네. 모자도 써야 되죠? 아, 모자도. 모자는. 네. 오! 이렇게. 오, 됐다. 오. 안에도 한 번만 해줘요, 안에. 안에도요? 안에가 이렇게요? 멋있어. 아, 안에.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몰랐네요. 어렵다. 오케이. 왜냐면 밖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 내가 다 이렇게 품고 있다라는 게 오케이. 자, 팬샵 SNS 팔로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예, 참여해주시기 바라겠고 오! 이게 야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끝나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 시간이 정말 슉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우리 리사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챌린지 함께 했는데, 네. 어떤 코너가 가장 좀 재밌었어요? 또 그 필리핀어 그 배우는 코너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리사가 기억했던 그 팬샵. 그 저번에 배웠던 거. 아직도. 네. 잊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도 뭔가. 그 팬샵 TV. 뭔가? 테이크 3 때 본가를 외우면 우리가 다 박수를 쳐주는 걸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땠는지 한번 또
들어봐야죠. 네, 오늘 오랜만에 팬샵 TV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팬샵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전해고 싶고요. 네, 오늘도 네. 언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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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제가 스타일링한 룩이 궁금하시다면은 팬샵.com에서 확인해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리사 씨의 이 친필 사인이 담긴 아이템 추첨에 꼭 응모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팬샵 SNS를 꾸준히 또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 팬샵 TV를 즐기셨다면 해시태그 리샤 온 팬샵 TV 택2 사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저희 진행자님, 언니, 그리고 필리핀 팬분들 만날 수 있게 해준 팬샵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키즈 팬샵 팬, 마하이 고가요, and happy holidays!